제가 생각하는 성평등은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없어지는 게 50대 50이 아닌 것. 모성이라는 아름답고 따뜻한 이런 단어로 포장을 해서 여성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 문제가 아닌 것. 성별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내가 나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순간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는 남성 육아휴직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전남대학교 김경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 사회가 맞벌이는 대단히 급증하고 있는데 맞돌봄 사회로 전환이 아직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단히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고요. 오늘 여기 모여 계신 분들도 육아휴직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육아휴직 중이신 남성분들과 함께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또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족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 중에 자녀를 낳아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기르는 이 과정은 대단히 소중하고 행복한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남성 육아 휴직률이 18%, 물론 과거보다는 대단히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맞돌봄 사회로 가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소중한 경험들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여성가족재단 김미경 대표이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 손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분들이시죠. 먼저 저기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중독관리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백혜성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혜성입니다. 그 다음에 대단히 소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성평등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주영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주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유한회사 토성에 계시는 이재진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님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신석기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석기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 네 분들 모시고 오늘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 이어갈 건데요. 토크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우리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여성정책연구개발기관입니다. 김미경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소개받았는데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네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 김미경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돼서 좋긴 했는데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현명한 대처와 조심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더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평등 강조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이 관련 이제 기초적인 사업들 연구를 하고요.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사업들을 활발하게 했었고 올해 이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광주 여성 재단이 광주 여성 가족 재단이 되면서 이 성평등의 관점을 그러니까 여성들만이 뭐 가부장적인 사회의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하고 여성들만이 뭔가를 변하기보다는 남성과 함께 성평등한 광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광주 여성 가족재단이 되면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많은 남성들의 참여와 또 청년 계층에 대한 사업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종중 선생 오셨듯이 저희 성평등 강사도 남성을 참여를 굉장히 독려하고 또 많은 분들이 남성분들이 성평등 강사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도 그 연장선상에서 남성 육아휴직 경험자들을 바탕으로 이제 대상으로 해서 육아휴직 중에 겪은 에피소드나 아이들을 함께 키우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될 텐데요. 아버지들께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일가정 양립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몸소 이제 체험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소개는 해주셨는데요. 일단 사회를 맡아주신 김경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백계성, 신석기, 이재진 그리고 정주영 선생님들께도 오늘 귀한 자리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많은 남성들이 함께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자마자 이제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둘 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있던 찰나에 저희도 이제 비슷한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찰나에 아이가 너무 이제 가기는 가는데 되게 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되게 안정적이지 않는 그런 태도들을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린이집을 좀 바꿔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이거는 좀 그 가정에서 좀 돌보고 케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내가 먼저 일을 쉬게 되고 그리고 아내도 이제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벅차 하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돼서 같이 돌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재진님. 네. 예, 저는 지금 자녀가 셋이고요. 첫애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4살씩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연년생은 이제 둘째하고 셋째 태어나면서 이제 성길이 많이 갈 상황이다 보니까. 미리 이제 회사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출산되기 전부터 해가지고 1년 가까이 이제 애 돌보면서 이렇게 육아를 했고 이제 지금 현재 복직해가지고
업무 일하는 중입니다. 아, 네. 신석기 부장님은? 솔직하게 이야기 들어도 되는 거죠? 네, 솔직하게. 아, 솔직히 일이 힘들어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시기 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마 이제 백혜 선생님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올라가는 시기에서 육아휴직을 뭐 3개월 정도 쉬게 되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에서 유치원 정도까지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육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대부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그런 보육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두 부모가 뭐 사대보험에 들어야 좀 그 뭐 방과후로 가기 쉽다거나 뭐 그런 구조여서 불가피하게 이 시기에 좀 아이에 대한 학교에 대한 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려고 좀 그렇게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저도 이제 딸을 있는데 딸 같은 경우에는 보통 3학년 정도 되면 부모의 품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되기 전에 부모하고 좀 많은 시간 좀 보내보면 어떨까? 또 여행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도 가면 어떨까 싶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일의 힘듦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아무도 그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좀 함께 그 헤쳐나가야 될 고충들 이게 아마 육아휴직을 쓰시게 된 가장 큰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 육아휴직 이제 결정하셨다고 할 때 우리 이재진님은 미리 계획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결정을 하실 때 주변 분의 반응이 좀 궁금해요.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이웃 또는 직장 동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네. 뭐 누구부터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내 그 저 외에 또 다른 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유연하게 이렇게 교체할 수 있고 그걸 또 채워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네,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 듣기를 그 전문직 또 그리고 한 어떤 특수직에서는 그 사람이 자리를 빼면 누군가 그걸 채워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니까 많이 힘들고 또 눈치도 보이고 거의 좀 불가능에 가깝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 본인이 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입장은 이제 전체 시대적인 흐름이 그러하고 또 더욱더 이제 아이디에 대한 어떤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라 그런 건 존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렇게 또 많이 좀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러면 주변 동료분들께 미리 좀 이해가 예, 예, 먼저 사전에 구하신 예, 것 같아요. 사전에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나요? 예. 네, 저는 주변 지인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은 일자리 남아 있겠냐, 자리 남아 있겠냐라는 것들이 뺄지도 모른다. 네, 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주였고. 직장에서는 이제 제가 일 특수성 때문에 저희과에 한 명이나 두 명이 근무를 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저 혼자 근무할 때는 제가 빠지면은 이게 근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인력을 이제 쓸 수도 없고 이렇게 인원 충당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제 쓰는데도 불편하고 또 이제 팀원이 있더라도 이제 뻔히 제가 빠지면은 이제 팀원이 오롯이 충당해야 되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배려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이렇게 편히 쓸 수 없는 그런 분위기고 저는 그 주변에 이제 의료 세팅에 이 근무를 했을 때 썼기 때문에 주변에서 남성이 근무하는 것도 별로 없고 또 남성이 썼다고 했을 때 이제 보는 시선들이 또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그러니까 인식은 이렇게 바뀐다고는 하는데 쉽게 이제 도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계속 시도를 했어야 돼서 좀 어려움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체 인력을 어떻게? 우선은 배려를 해줘가지고 네, 한 달 동안 쉴 수 있게 돼서 나머지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근무하게끔 대체 인력을 우리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모르세요. 네, 네. 저희 부모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직장 생활은 저만 하거든요. 저희 그러니까 요즘에 아마 집 밥벌이 안 합니다라고 하면 진짜요?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또 육아휴직 씁니다. 그럼 진짜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고. 특히 이제 집사람이 육아를 전담하다시피 그럼 하게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한다 그러면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부모님한테는 아예 말씀을 못 드렸고 저희 장모님은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이제 그리고 몰라요 아무도.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방송해버리면 좀 곤란한데 그 육아휴직할 때 직장에서 이제 좀 사정을 계속 상황을 유치원 적응 때문에 너무 힘들다 계속 얘기했던 상황이어서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됐었고요. 이제 제가 아마 4월, 5월 이때 썼었기 때문에 제가 1, 2, 3월에 보통 어느 정도 그래도 세팅이 잡히고 4월을 운영하는 때인데 이제 그때는 조금 양해를 좀 구했었습니다. 다행히 직장에 좀 이해해서 네,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신석기님은 네 마지막이군요. 아까 이제 이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네 가지 부류에서 이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친구들 우와 부럽다 나도 싶다. 부럽다. 그러니까 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난임 부부도 있고 또는 아이가 있지만 회사 조건 때문에 못 쉬는 그런 육아직 말도 못 건 이제 그런 사람들 애들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님께서는 좋네. 생활비 가능하겠어. 생활비 문제. 그리고 부님, 양가 부모님께서는 그래 응원한다. 가로치고. 부님이 응원해 주셨어요. 네, 응원을 한다. 가로치고. 그런데 생활비는 되겠어. 가로 닫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직장 동료분들. 사실 저는 뭐 사정 기간이 많이 길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또 미안했던 부분이 직장 동료분들 사실 보고 있을 거라서.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네, 그래 직장 동료분들께서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이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점점점. 이제 이 부분은 저 뒤에 얘기를 드리긴 하겠지만 네.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전반적으로 그렇게 그 육아휴직을 쓰는 데 있어서 주변 분들의 반응이. 뭐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이 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신석기님의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예. 네. 그러면 이제 뭐 그것도 하나의 애로사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남성이 육아휴직을 쓴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 그것도 하나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 육아휴직을 쓰시면서 혹시 이런 조금 고충이 있다,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마이크를 제가 잡았습니다. 뭐 연결된 이야기 같은데 첫 번째 열의 열 정도는 생활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활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한 부모만 대외 활동을 하시는 뭐 부분도 계시긴 하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사실 한 명이서 일해서 가정을 경제를 하기가 좀 매우 힘드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을까. 네, 다행히 이제 저희 배우자님께서도 뭐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죠. 이제 어쨌든 그랬지만 생활비는 가장 문제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저희 이제 회사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 조직 같은 경우도 뭐 8명에서 10명 정도 근무하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한 명이 비었을 때 그런 공백을 채워주기 위한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정도면 모를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기존 업무를 다른 사람들이 분할해서 가져가는 그런 형식이라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인 거죠. 이런 부분이 좀 큰 어려움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 급여 문제하고 대체 인력 문제 방금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도 다른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그 부분이 역시 우리 신석희 쌤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기 전부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경제를 어떻게 가정 경제를 돌려야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도 이제 그래도 집사람이
나름 프리로 하고 있는 게 있었고 또 이제 나름도 하고 있어서 두 달 정도면 버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게 좀 애로사항 첫 번째였고, 그다음 이제 직장에서의 나중에 복귀해가지고의 문제라든지 어쨌든 또 수습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 이게 두 번째 문제였었고, 또 하나 더 얘기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애가 또 나중에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적응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되게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좋았던 점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신앙심이 더 깊어져가지고 예, 좋았다 결론은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신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예. 혹시 정정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아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가장 첫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이고 계속 이제 쓰고 싶어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쓸 수 없는 것들이 가장 문제였고, 마지막에도 그 대체 인력 때문에 내가 빠짐으로써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일을 오롯이 맡아야 된다거나 분산해야 되거나 아니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여기에서 그만두고 해주는 게 뭐 이렇게 서로가 좋은 일 아닐까라는 고민들이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이진님은? 경제적인 문제 괜찮으셨나요? 그 문제는 전체 모든 그 가정들이 겪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 혼자 일단 바깥에 경제 활동을 하는데 모든 준비가 좀 되고 서로 그 부분은 사전에 아내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조금씩 말 그대로 전략해 가면서 그 부분을 잘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럼 경제 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내분이, 배우자분이? 이제 주부인데요. 네. 이제 아까 여기 신석기님도 그렇고 백계성님도 그렇고 그래도 배우자분들께서 경제 활동을 조금 프리랜서라 하시는 것 같아요. 정주영님도 지금 현재는 집에. 지금은 네네네 에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경제 활동을 어찌 됐건 간헐적으로라도 하시는 거죠? 아니요, 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는 완전히 전업주부시고. 제가 완전 전업주부인데. 네. 요즘 이 경제 활동이란 것이 꼭 직장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투자 개념으로 해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재테크 이런 부분도 네네.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것도 경제 활동이네. 사실 뭐 경제 활동이 네,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고정은 아니다. 예, 제가 이렇게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왔었잖아요. 근데 좀 적당한 합의 지점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좀 어떻게 개선을 해야 좀 우리가 실제로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현실적인 수준을 맞출 수 있을 건가, 좀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좀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뭐 지금 변화된 게 해당 인구의 80%까지도 이제 그 4개월인가 그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바뀐 걸로 아는데, 그거보다도 거의 이제 원래 유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100%에 가깝게는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그러려면 정부의 지원까지도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경제적인 문제 큰 문제 없고, 또 사측에서도 이제 오롯이 그걸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런 지원이나 아니면 세금 감면이나 이런 뭐 소득 혜택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뭐 쓰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게 조금씩 뭐 진행되면서 개선되는 것들이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네. 일단은 저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부터 매우 그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강화된다고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사용을 해버린 터라서 저한테는 해당이 없고, 일단은 근데 지금 체계 내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육아휴직을 한 달 쓰고 그 다음 달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급여 자체가 한 달 나오는 거죠. 한 달 보통 15일 뒤, 제일 빠른 게 한 달 15일 뒤에 나오는 구조거든요. 카드 쓰시는 분 아시다시피 다음 달 카드값을 낼 거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다음 어차피 이 사회인
경제인으로서 사회 살아가는데 지출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카드값을 뭐 물론 다음 달 뭐 낼 수는 있겠죠. 이자 붙여서 낼 수는 있겠지만 뭐 그 다음 달에 뭐 돈을 안 쓰나요? 뭐 그런 부분이어서 뭐 1개월 늦게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올까지는 최대 1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받을 수 있고 내년부터는 더 올라간다고 들었는데요. 그것 또한 150이 다 아니고 75%만 받는 걸로 돼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6개월 후인가 받을 수 있죠. 그런 구조. 그러니까 150만 원 준다고 했지만 다음 달에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125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화는 내년에 좀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구조가 좀 현실성에 맞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또 이제 25%를 이야기 드리게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왜 25%를 나중에 주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좀 문제시하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후 지급금 부분인데 왜 이거를 그때 주는지 그냥 지급하면 되지. 뭐 복직 안 하면 안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근데 조금 문제가 있는 제도이지 않나. 사후 지급금 같은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단히 많은 지적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 자체를 올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신청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사후지급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셨던 게 이제 직장에서 대체 인력, 그러니까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특히 이제 소규모 사업체인 경우에는 내가 빠지면 동료들이 내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아마도 남성들이 육아휴직 하는데 가장 조금 이렇게 어렵게 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대체 인력 제도를 포함해서 좀 그 부분을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금 개선해 볼 수 있을지 혹시 뭐 의견들이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없나요? 대체 인력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업무라는 것이 아주 특수직이 아닌 경우는 하는 일을 자체를 공유할 수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어떻게 교련된다면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비용 이런 부분이 또 회사에서는 입장에서는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 육아휴직을 하면은 한편으로는 이직까지도 생각을 해서 보통 육아휴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 생각도 정리 필요가 있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복직도 가능하지만 그 아이를 또 육아하면서 이제 제 또 이직까지도 생각하면서 여러 것들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되겠죠. 한다면은 그 대체 인력 그 사람 구하는 것도 구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2의 그 직업을 또 알선할 수 있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된다면 그 육아휴직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 인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을 네, 쓰는 이직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이렇게 지원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이죠. 회사 내에서는 대체 인력 필요한다면 그 내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서 그런 어떤 일을 인수하면서 또 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된다면 일정 부분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체 인력 제도 관련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보니까 그러니까 전문 직종, 기술 직종 이런 데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직접 따라서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행정 업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대체 인력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대체 인력 제도를 공공 대체 인력 제도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간 차원에는 사실 되게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저도 되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또 하나는 대체 인력으로 들어온다라는 건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기간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면 이 사람은 이제 이 대체 인력으로 들어온 이 사람의 고용 안정성은 또 어떻게, 고용 지속성은 또 어떻게 보장을 해야지 이런 고민들이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예, 대단히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뭔가 공공 대체 인력 뱅크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마치 구직을 할 때 뭐 워크넷이나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이나 이런 시스템처럼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DB를 통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대체 인력도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좀 한시적으로 또 일하고 또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생활하고 이걸 원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또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좀 어떤 구직 욕구에 맞게 매칭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공공 대체 인력 뱅크, 대체 인력 제도 이것들을 한번 지자체 차원에서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봤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사실 우리 이재진님을 제외하는 그 거의 제가 지금 총정님 어디서 근무하시는지를 몰라가지고 성평등 강사로만 소개받아서. 네, 지금 프리랜서로 강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진으로 근무를 했었거나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제 팀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그 소규모의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우셨다고 지금 얘기하시니까 네. 네, 대체 인력 문제 좀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러면 남성 육아휴직을 이렇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서 좀 느낀, 그러니까 뭐, 이런 점에서 좀 남성도 육아휴직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할 때는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고민하고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어떤, 앞으로 육아휴직을 쓰시고자 하는 남성들에 대한 조언까지도 포함해서 느낀 점과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저는 우선 하기 전에 학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제가 육아휴직을 써가지고 당장 이렇게 아이를 돌보고 혼자 이렇게 돌보고 양육해야 되고 가사활동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우선은 앞서고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될지 정보를 획득해야 될지에 대한 난감함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아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들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훨씬 더 그런 책임감에서 약 벗어나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이 기간만 참으면 다시 된다 엄마가 책임지니까 이 기간 참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정보라든지 아니면 학습이 필요해서 육아휴직에 바로 투입돼서 이렇게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멘붕인 상태로 막 맞닥뜨려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꾸준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야 또는 육아휴직을 휴직 제도에 대한 조금 정보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육아 자체에 대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육아 제도를 쓰는 어떤 그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그죠. 정보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또 어떤 저는 이 앞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보통 그 육아휴직은 엄마들은 거의 1년 통으로 쓰시거든요.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1년을 쓰시는데 아빠들이 1년을 다 쓰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쓰게 한다면 어차피 1년으로 쓰는 게 아니라면 탄력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육아휴직이 두 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아이에 두 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빠 혹은 엄마 둘 중에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사용한다면 탄력 근무를 한다면 근무의 공백도 조금은 메꾸고 육아에도 조금 더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육아휴직하면서 이제 느낀 점은 육아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육아가 엄마의 분담이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 출산하고 막 나서 이제 그 저희 집사람이 아이 키울 때 제가 퇴근해가지고 오면 집사람 눈빛이 약간 그런 눈빛이거든요. 그 지친 선발투수가 그 구원투수를 바라본 눈빛이거든요. 빨리 와가지고 뭐 해줘라 뭐 이런 눈빛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집에 오면 아 집에 왔으니까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 집에 오는 건데 서로 거기에 생각에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시에 이게 제가 퇴근해가지고 잠깐 앉으려고 하면 집사람이 바로 저를 호출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서 이거 빨리 좀 치워달라고 급한 거 아닌데도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은 또 뭔가를 막 자꾸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앉아있으면 되는구나. 앉아있으면 뭔가 큰일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쉴 일이 있어도 앉아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24시간 근무하는 느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을 좀 생각해보면 사실 집사람은 아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깨있거든요. 그때 뭐 수유도 해야 되고 때 애 체온도 재야 되고 하니까 육아휴직하면서 더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일하는 건 8시간 근무지만 아이 육아하는 건 24시간 근무구나 이런 생각들을 더겨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분도 24시간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아까 경제활동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프랜서이지만 네. 자꾸 집사람 하시니까 집사람이라는 용어가 저는 귀에 좀 이렇게 걸리는데 배우자분으로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여튼 그 제가 이제 육아휴직 제도 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대체인력 제도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제가 사실 우리 백기성님 그 집사람 요 용어 때문에 갑자기 지금 집에서 퇴장해서 집사람 네, 네. 진행 과정에서 제가 지금 잠깐 놓쳤습니다. 네 신석기님 혹시 네, 저는 솔직히 육아휴직을 남성분들께 적극 권장하라고 하는 말은 못하겠어요.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러니까 사회적 기도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안 돼 있고 문화, 인식 자체도 그렇게 안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니를 희생해서 또는 니 조직이 희생해서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의 어떤 시간 이제 그런 때문에 이제 희생하고 뭐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아까 이제 이 전 질문에서 좀 전 질문과 이런 부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요. 이 토크 콘서트를 이제 약간의 뭐 나름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북유럽 국가에서는 뭐 90년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육아휴직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도가 한 40% 정도 된다고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그게 올라가지 않더라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강제화 남성의 육아휴직을 강제화시키는 부분에서 좀 들어갔더니만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식이 늦게 올라오고 제도적인 부분이 늦게 올라온다고 하면 그 제도를 강화시켜버리는 부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성의 그 육아휴직도 강제하고 그 다음에 남성의 그 육아휴직도 강제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부분이냐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전통식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시대가 조국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 말이 아이는 부부가 낳지만 기르는 건 마을이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낳는 거는 부부의 일이지만 그걸 키우고 양육하고 하는 부분은 마을, 즉 어떤 뭐 공동체 또는 국가가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낳는 것도 너가 하고 키우는 것도 너가 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별화된 어떤 사회라고는 하지만 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아이를 낳아라라고 권장을 하죠. 그래서 출산 장려금도 주고 뭐 축하금도 주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선물도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육아할 때는 제도를 오히려 빼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계속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육 과정에서의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또는 그 육아 휴직을 강제한다든지 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여기 계신 여성분들 또는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지만 못 쓰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육아휴직 의무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육아휴직 의무화는 계속해서 저희가 몇십 년 동안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 주신 것 같고 아까 말씀 백혜성님 말씀하실 때 그 제일 조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육아휴직을 내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함께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육아휴직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탄력근무제를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도적으로는 있거든요. 탄력근무제가.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이용해도 사실 눈치 보기는 마찬가지지만 남성이 또 이걸 이용한다 그러면 더 또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제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그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 가족 돌봄 제도나 그 유아기 탄력근무제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특히 가족 돌봄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뿐만 아니라 집에 뭐 이렇게 환자가 있거나 어르신들이 있다거나 그러면 또 돌봄을 위한 어떤 휴가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들 물론 아신다고 해서 그걸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인지조차도 못하시고 계시는 비율이 상당히 높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탄력 문제를 좀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신석희님이 방금 제기하신 우리가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과 지역사회가 같이 아이를 키우는 그 같이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좀 조금 더 의견들이 있으면 마을이 함께 키우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 아까 백혜성님도 그렇고 청정님도 그렇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게 된 계기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냈더니 사실 좀 믿었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그 가정 밖의 보육기관에 대한 일정 정도 어떤 그 신뢰함이 없음 이것들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공보육, 공도육 체계를 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의 문제하고 마을 단위의 돌봄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의 문제가 대단히 좀 우리가 육아휴직 써서 자녀를 집안에서 잘 돌보는 거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좀 어떻게 우리가 좀 해야 될까요? 저희 아이가 이제 그 2개월 이후가 참 중요한데 유치원 옮겼어요. 결국은 유치원 옮겼을 때 새로 간 유치원의 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데 원장님이 집사람하고 상담을 하더니 어머니 저희 유치원에 아이 3일만 보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약간 멘붕이 와 있는 상태여가지고 원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얘는 지금 유치원에 갈 수 없는 완전히 유치원 적응에 장애가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3일만 맡겨보세요 하는데 3일 뒤에 아이가 유치원에 적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그 새그린 유치원 김정영 원장님께 깊이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유치원은 제가 그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았고 관련이 없고 왜 우리가 유아교육에서 뭐 그냥 어린이집 선생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굉장히 유아교육이 중요하구나. 유아교육이 어떤 아이의 뿌리를 공고히 만드는 그런 교육이고 그런 기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달랐던 점이 그 유치원이 좀 달랐던 점이 선생님들이 아이를 오롯이 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원장님의 이제 원장님 그 부모님들하고도 미팅을 되게 자주 하셨는데 원장님이 그 저희 부부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유치원은 아이들 있지 선생님이 그런 거 잘 안 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쓰는 시간에 우리는 아이를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굉장히 신뢰가 갔었고 실제 아이가 3일 만에 적응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육아 뭐 휴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게 사실 다 얽히는 문제이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교육 문제,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뭐 이것 하나만 개선해서 뭐 다 나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보육기관 말씀하셨지만 보육기관에서 아이만 오롯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도 마을 공동체에서 돌본다는 생각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약간 파견되는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나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공동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소에 가지 못하게 된다면 집에 아이를 이제 양육하고 그 파견되는 선생님이 이렇게 집에 방문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격 갖고 있는데 아직 뭐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저처럼 프리랜서를 하는데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강사 뱅크에 올라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아이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제 보내고 이제 지역이나 공동체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혹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파견된다면 뭐 일거리나 아니면 아이를 양육하는데도 좀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조금 더 부가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마을이 이제 그 아이의 육아에 대한 부분을 맡아야 된다고 그래 좀 첨언을 하자면 사실 광주의 주거 형태의 대부분 그러니까 70% 80% 정도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죠.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파트 공동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아파트는 사유지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인식 자체가 사유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파트를 마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유지긴 하지만 이 부분은 공용 공간 또는 이게 하나 마을이라고 인식을 가지고 이 일을 풀어 나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 있는 곳이 많아요. 있는 곳이 많은데 그 이상의 것은 없죠. 그러니까 뭐 공부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태도에 안에서 아파트 내에서 구비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그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 뭐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뭐 도시 재생 사업이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또 뭐 공동유가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제주도든 어디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지원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가면 어떨까? 어차피 아파트 내에는 유휴 공간도 있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충분히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면 어떨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파트 뭐 유휴 공간 또 뭐 경로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사실 그 공간들을 또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엄청 많은데 사실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는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있군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조금 그런 어떤 그 공적 돌봄 공간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돌봄 선생님, 돌봄 활동가를 좀 가정에 파견하는 그런 지원 제도가 좀 있으면 어떨까? 공공 일자리로서 그런 좀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얘기로 좀 돌아와서 이제 다시 육아휴직을 마치시고 다시 이제 직장에 복귀하실 때 그때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 좀 없으셨나요? 복귀하신 이후에 복귀하기 전까지 그 공백이 또 이제 적응하는 그 시기만큼 또 시간이 또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이제 그 전에 했던 업무가 또 이제 바뀔 수도 있고 또 이 기존에 있는 그 자리 잡았던 그 위치 부서에서 타 부서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또 그 내에서 이제 새롭게 또 적응하는데 어려도 있고 또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부서로 복직에 다른 부서 내지는 다른 업무를 주는 거는 불법인데 예, 불법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업무 연계상 이제 가끔가다 보면은 네. 딱 부러지게 업무 자체가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또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신가요? 아니 저희는 이제 2개월 휴직을 했기 때문에 아, 2개월. 그런 일은 없었고요. 뭐 길게 휴직을 할 수 없는 이유 하나가 기관에서 만약에 길게 휴직하면 대체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랬었고 복직하고 저는 특별히 아 어렵다 한 점은 없고 한 달 2주 정도 쉬니까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예, 이제 빨리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육아보다 일하시는 게 더 나으셔서 네. 네, 저도 비슷하게 네.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저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딱히 복귀하고는 뭐 적응하거나 그런데 어려움은 없었었는데 이제 저도 빨리 복귀해서 일한 게 훨씬 편하구나 일하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네, 적응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잖아요. 밥 멜래 애 볼래 밥 멜게요 그랬잖아요. 아마 그 육아의 고충을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빼저리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신석기? 같은 질문에 뭐 대답을 네. 하면은 어쩜 이리 비슷한 감정일까? 빨리 네. 복직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공통적으로 들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3개월 하면 3개월 휴직이라서 뭐 대체 인력이라든지 그런 거 사무실에서 없었죠, 없었고 뭐 있는 직원들끼리 일을 나눠서 하는 구조였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미안한 감정이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 이후에 복직을 했는데 이 눈빛들이 너무 힘들어 지치려 하는 그런 눈빛들 보면서 아 이런 좀 미안한 감정이 좀 가장 컸었던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차피 이재님께서는 좀 큰 조직이어서 좀 그런 불안한 것도 있긴 했지만 저희는 뭐 다른 조직은 갈 수는 없고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같은 자리에서 뭐 업무를 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여서요. 뭐 미안한 감정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네,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원했던 답변은 사실 아내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나는 다시 복귀하면 되지만 배우자는 계속 독박육아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다. 사실 이 답변이 좀 누구 한 분은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답변은 안 나오시네요. 네네. 뭐 여하튼 근데 그 어찌됐건 직장에서 복귀 이후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복귀 이후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갑자기 뭐 다른 부서로 그 전직을 보낸다든가 이런 안 되고 그래서 적응 프로그램을 요즘은 그 직장에서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 육아휴직 이후 적응 프로그램 혹시 그런 거를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토성은 어떤 거야? 없습니까? 네. 이제 그 네. 전에 이제 그 마이크를 들고 그 전에 이제 그 사무실 저 관리자들과 미리 이제 그 복직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그 협의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일을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오해 소지가 있었던 건 뭐냐면 부서를 막무가내 옮겨버린 건 아니고 그 사전에 이제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 중 이제 이 다른 업무를 진행하겠다 했을 때 그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전에 협의를 예. 이미 하셨군요. 그러죠. 예, 예. 그 들어가자마자 그냥 너 이쪽 가 의견 아니고 사전에 이제 근데 여하튼 그 공백 기간만큼 심리적으로나 일하는 데 있어서는 저한테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신석기님은 다른 남성분들한테는 육아휴직 쓰라고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른 세 분들의 생각은? 다른 남성들에게 육아휴직 나는 좀 권하고 싶다.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네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하는 일 특성상 가족 많이 만나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그 부모하고 자녀 사이가 벌어지는 시기를 보통 사춘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춘기 전에 이미 벌어지는 것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빠하고 뭐 딸이 특히나 어느 날 갑자기 사이가 나빠지거나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는 것 같고 아빠가 딸한테 너 사춘기 됐으니까 아빠가 갑자기 친하게 하면 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좀 육아에 또 아이하고 대화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뭐 육아휴직을 길게는 아니더라도 짧게라도 해서 아이하고 그 시간을 쓸 수 있다면 전 너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재밌는 일화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뭐 재밌는 일화는 글쎄요 뭐 딱히 없는데요. 글쎄요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네. 네, 저도 권하고 싶어요. 네, 물론 어려운 점, 굉장히 힘든 점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 어렸을 때 꿨던 꿈이 좋은 아빠가 되는 거, 그리고 훌륭한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랑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아이가 필요할 때 있어주는 아빠가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이한테 아이가 필요할 때 정말 아빠가 있어줘서 아빠가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아이 커서 정서적으로 아 내게 아빠는 중요한 사람이고 엄마처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사춘기가 지나더라도 나중에 아빠는 없고 엄마만 존재하고 엄마만 필요로 하고 이러지 않으려면 아이와 유대감을 키우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공감하고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아이가 정말 필요할 때 그리고 어렸을 때 그러한 시간을 최대한 많이 공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가 커가는 데는 정말 순식간이잖아요. 키울 때는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그러한 모습들을 잘 간직하고 기록해 놓는다면 나중에 아이가 사춘기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빠도 끼어있는 가족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더 이상 밖에서 돈 벌어주는 아빠가 아니라 자녀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아빠의 모습, 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 이게 아마 좀 가장 큰, 꼭 권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이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은? 예, 저 같은 경우도 그 권하고 싶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과 함께 아이를 계속 함께 이제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첫 3개월 동안은 거의 수면 시간이 1시간을 못 넘게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수시로 깨고 또 이제 모유를 하고 또 이제 혼자 겸해서도 했지만 산모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제 아이의 그 이 생체를 리듬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다 보니까 거의 3개월 동안은 거의 수면 시간이 1시간 계속 잤다 깼다 잤다 깼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활을 3개월이니까 사람이 멍해진 부분도 있고 이제 3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아이의 그 수면이 한 3, 4시간 정도 늘어지더라고요. 길어져가지고 그런 걸 이제 관리하는데 실제 이제 아이들이 그 밤낮이 바뀌다 보면 항상 그 수면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산모도 부족하고 또 함께 저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이제 그 좀 원활하게 하고자 저 같은 경우에 그 새벽 시간 이제 밤 시간을 제가 이제 좀 아이를 키워하는 쪽으로 하고 산모를 좀 더 잠을 좀 수면을 취하게끔 하고 그러면서 이제 24시간 이제 애를 이제 돌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 이제 그 돌 지날 때까지는 좀 아이들이 좀 변화가 심하죠. 성장도 빠르긴 하지만 아프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산모에 대한 그 엄마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아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왜 그 산모들 아이만 보다가 좀 우울증이 많아지는지 그걸 이제 실제 느끼겠더라고요. 항상 아이들과 부딪히다 보면 그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이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그 공유하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 좀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줄여서라도 집에 빨리 와서 좀 아이들하고 함께 보내고 산모의 어떤 건강도 챙겨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육아휴직도 육아휴직이지만 육아를 함께 하시면서 부부관계도 대단히 좋아지는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석희님은 여전히 권하지 않으시고 이러다가 저 국민 민폐남 되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진 않고요. 당연히 육아 휴직에 대한 부분을 구원하고 싶고요. 단지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맞춰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항변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미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공감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면서 아빠의 자리가 그 기억에서 없는 그런 걸 가끔 상상을 하거든요. 상상은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잘 놀아줘야겠다. 제 모토는 사실 그건데 적극적으로 잘 놀아줘야겠다. 뭐 살리든가 뭐 예를 들어 그거는 뭐 2차 문제고 많이 놀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뭐 저는 만약에 그 육아휴직을 하시게 되면 남성분들이 육아휴직을 하시게 되면 뭐 딸이건 아들이건 뭐 구기 종목을 많이 해라. 또 여행을 가라. 저는 그렇게 뭐 권하고 싶고요. 그게 사실은 그 육아제 쓰시는 분한테도 나름의 힐링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막 여행을 많이 다녔었는데 그를 통해서 물론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와의 어떤 유대 또 공감 가는 부분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지나 보면 또 그게 기억이 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들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께 여행 또는 그 구기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방금 네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마도 아빠가 육아를 꼭 함께 해야 하는 이유이자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조금 토크 콘서트가 막바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우리 사실 방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뭐 정책 제도적 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없지 않아 좀 몇 가지 얘기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도 좀 더 뭐 그 우리 아이를 보육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책이나 서비스가 좀 어떤 것들이 있었겠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해 주실까요? 네. 정책과 서비스 뭐 저는 사실은 지방자치 단체에 살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뭐 어느 정도 홍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제안이라든가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중앙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일차적으로는 생각하지만 뭐 가장 쉽게는 계속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지만 그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개선 문제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뿐 아니라 조직이라든지 이것을 운영하는 어떤 뭐 CEO라든지 그런 분들의 인식 개선 문제가 좀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직장의 진급이라든지 또는 뭐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왜 육아휴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시켜야 되는 부분이 먼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육아휴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그러니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 여성이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런 그 소속돼 있는 조직에 대한 지원, 뭐 조직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제도적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많이 담은 부분인데요.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육아휴직 크다든지 그런 부분은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좀 재미난 좀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육아휴직을 쓰는 직장인 뭐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그런 가정에는 예를 들어서 뭐 놀이공원 이용권을 준다. 또는 뭐 시립이라든가 국립미술관의 무료 이용권, 무료 관람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뭐 준다든지 해서 어쨌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대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뭐 사회적인 뭐 체험이든 경험이든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부분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라든지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같은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뭐 조례 개정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또는 뭐 KTX든 뭐 SRT건 뭐 교통편 무료 이용권을 준다든지 반드시 대학생들이라든지 뭐 이런 청년층에만 줄 것이 아니고 이런 육아휴직 쓰는 분들께 아이와 쓴다면 뭐 그런 교통편에 대한 이용권도 좀 주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여기 이제 여성 가족 재단이니까 재단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육아휴직 인식 개선에 대한 어떤 조직 또는 기업의 CEO들 대상으로 어떤 토론회 또는 뭐 개선에 대한 뭐 간담회 같은 것도 열어보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바쁘시지만
경영이라든지 그런 분은 바쁘시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인지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또는 뭐 제안 받아볼 사항도 받아보고 하는 토론회 뭐 그런 것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엄청나게 다양한 서비스 사업들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특히 좀 그 CEO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 사업 이게 조금 인상이 좀 남았는데요. 실제로 좀 기업체 사장님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와닿긴 하네요. 그다음에 약간 문화 바우처 제도처럼 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가족 단위로 조금 이렇게 뭐 문화예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는 것도 하나의 지자체일 수 있는 좀 서비스 사업이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예. 제가 제안한다면 일단 저는 집에서 엄마의 얼굴이 전 집의 온도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분위기가 좋으면 집 분위기가 확 좋아지는데 엄마가 우중충하면 집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뭐니 뭐니 해도 엄마의 기분을 좀 좋게 해주려면 엄마에게 이렇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양육수당을 좀 현실화해주면 좋겠다. 아마 어떤 지자체에서든지 정부에서든지 어떤 혜택을 주면 잘 이용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 엄마들한테 직접 주면 훨씬 더 지혜롭게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더 현실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양육수당이라 하면 아동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동수당. 예, 예. 그러니까요. 양육수당이 없는데 왜 갑자기 양육수당 아동수당 말씀. 예,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아동수당은 어떻게 보면 아동에게 주는 건데 좀 양육수당 형태로 엄마한테 좀 육아수당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네, 제안이신 거죠? 네네. 총장님은? 네. 좀 뭐 신석 교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도 직접적인 그 가정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양육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가정에 이렇게 지급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아까 아동수당도 굉장히 적은 수당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대폭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사대보험을 넣지 않는 가정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뭐 계약직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도 계속 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계속 살려고 하는 그리고 일을 놓지 않고 이렇게 계속 영위해 가고 유지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약간 그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엄청나게 공감이 되는데 사실 프리랜서는 딱히 출산휴나 양육 육아휴직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직장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은 뭐 일정 기간 동안 해서 뭐 육아휴직이든 출산휴가든 이렇게 쓰는 건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점점 또 비정규직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지금 아직 감이 안 잡히는데 어찌됐건 고민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네, 저는 이제 가서 좀 그 시기별로 첫 아이 낳고 보통 그 멋모르고 이제 계속 그 처음 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때그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이제 그 세월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좀 이제 첫째, 둘째 키우다 보면 좀 여유 생겨서 그 첫째 아이 했을 때 그런 것을 모토로 좀 더 그 차분하게 대응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매뉴얼화 돼가지고 그 아이들 그 먹거리며 그다음에 어떤 돌봄 그 시기에 맞는 그 돌봄 그 자료들이 일정하게 어떻게 제공이 된다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좀 많이 아빠도 그러고 산모 접하는 그런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보 제공의 필요성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육아휴직 급여를 인정하는 문제라든가 뭐 대체인력 제도를 좀 촘촘하게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건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좀 정부 차원에 아까 남
육아휴직 의무화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정부 차원의 강력한 법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는 좀 부분들인데, 지자체 차원에서 광주광역시 차원에 할 수 있는 아까 사업적 아이디어를 조금 몇 개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다 좀 몇 개 주신 것 같아. 지금 오늘 이 토크 콘서트를 주관하고 있는 광주여성 가족재단이잖아요. 광주여성 가족재단이 좀 뭔가 이런 사업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면 참 좋겠다.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것 같다 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좀 있으실까요? 갑자기 뭐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일단은 저는 광주시만 하더라도 이 공공조직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시뿐만 아니라 오기자치구, 뭐 거기 산하의 뭐 공단, 뭐 공사 등 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 차원에서 이 육아휴직에 대한 안내 또는 뭐 또 홍보에 대한 부분, 공무원 조직, 공무조직부터 안내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알리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이 공사공단이라든가 시 조직에서 육아휴직 사용 퍼센티지를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 좀 많이 쓰느냐, 뭐 이런 조직 시청 안 되겠네, 뭐 여기 소구청 많이 쓰잖아, 이런 식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공무원 조직 자체는 어느 정도 유연성은 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반강제로, 반강제는 아니지만 경쟁시켜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불현듯 생각이 듭니다. 오, 정말 저도 막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지자체 차원에서 광주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천명하고 나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성과도 좀 있고, 내친 김에 전국 지자체들 중에서 최초로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시켜보는 것도,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가능하잖아요. 지자체 차원에서 그걸 하는 게 뭐 민간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은 가능할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그 계속 주장했는데 시장님께서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홍보 모니터링 필요하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정보 플랫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육아 정보 플랫폼이 여성가족재단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성별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주 지역 공공기관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가 한번 해보자 그랬잖아요. 얼마나 육아휴직률이 높고 남성들의 뭐 그다음에 말 그대로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그다음에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인지 이런 것들, 성별 영향 평가 제도가 있으니 한번 평가를 해서 공시하는 것도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님 이야기 들어볼까? 또 여성가족재단에 바란다. 뭐가 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어떠한 시행이 있고 그런 퍼센테이지를 공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는 폭력예방교육 성평등 강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이제 어떻게 시행했는지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있는지 이렇게 공표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검색할 수 있게 돼서 훨씬 참여율이나 이렇게 시행률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 그렇게 그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전 또 하나 했으면 좋겠던 게 이게 인식 개선에 대한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식의 것들이 필요한지 홍보도 필요한데, 직접적으로 이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육아직에 들어가서 당장 직면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신설됐으면, 그러니까 아이를 육아를 하거나 가사에 참여를 하거나 하는데 직접적으로 저 같은 남성이어서 거기에 대한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정보나 실습해볼 그런 경험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단계별로 아까 이재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경험들을 직접 해볼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트레이닝 시켜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아니면 매뉴얼이라도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뭐 광주성 가족재단이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돌봄 육아 관련 매뉴얼 만들고
그 제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빠 캠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일가정 양육본부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또 아빠 캠프 해가지고 이제 아빠가 그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어떤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돌아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전담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그 어떤 정보들도 주고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담 기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재진님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재단에 바란다. 네네. 바라셔야 됩니다. 오셨기 때문에. 네. 뭐니 일단 저 아이들 키우는 데는 체적인 아이들의 그 먹거리와 또 교육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정말 그 키우는 데 부담 없이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이야기 시작한 지 한 몇 분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1시간 30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50분에 끝마쳐주라는 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50분이 지금 됐는데요. 오늘 대단히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 대단히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이야기 손님들을 모시고 남성들의 육아휴직 뭐 계기부터 고충 경험 이야기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또 우리 여성가족단이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 서비스 개선부터 시작해서 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제안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이제 바람이 있다면 오늘 제안된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정부나 지자체 여성가족재단의 사업 내용에 반영 좀 돼서 정책 방향이라든가 사업 내용이 좀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국가, 사회, 그 다음에 광주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오늘 이 토크 콘서트를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육아휴직에 동참하고 가사와 돌봄을 분담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평등 사회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그런 선도적인 도시 광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이렇게 귀한 그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분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여성가족재단의 배미원 사무처장님 끝까지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 토크콘서트의 담당자이신 황재준 쌤 지금 끝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배미원 사무처장님 좀 마지막 마무리 인사 말씀 좀 듣고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요. 계획이 없는 마무리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미 이제 우리 자녀는 다 컸고 이제 손주를 기다리는 나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육아휴직 제도 또 우리나라의 어떤 공부욕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실적으로 현장에서 또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얘기된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육아휴직이란 제도를 직접 이제 체험하신 분이라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육아휴직 제도가 정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하고요. 저는 시간이 지금 끝나서 이렇게 질문을 못했는데 저는 정말 우리 육아휴직을 활용하시는 분들의 24시간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눈을 떠서부터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까지 하루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이 다음에 그런 토크 콘서트가 있다면 그런 질문을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돌봄에 대해서 이 돌봄이 이제는 우리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이제 많이 확장이 되어 있고 이 돌봄에 있어서의 사회적 관심이나 지원이 너무 당연시되는 시대로 왔는데요.
그럼에 있어서 우리 여성 삶의 질도 더욱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이런 육아에 있어서는 부부 모두의 문제,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로 인식되는 그 날이 더욱더 빨리 오고 모두 다 그런 것들이 보편화될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토크 콘서트 준비하시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하신 황재준 선생님, 담당자 선생님이시거든요. 마지막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황재준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이 가족재단으로 바뀌면서 여성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남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자 이 토크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재단이 꼭 여성이 아이를 키우고 그런 게 아니라 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는 게 양육의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했고, 또 남성들이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재미있게 풀어보고자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였고, 앞으로도 재단은 광주광역시에서 남성들이 활동할 수 있게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오늘 네 분의 패널들이 해주신 말씀들은 재단 사업에 꼭 반영되어 다음에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또 이렇게 시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과 여성이 함께 연대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도시 광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토크 콘서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